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하자 마지막 날이 수고 많겠습니다. 우리 송혜원 선생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은 2009년이었어요. 기억하는데 그 당시 서울에서 프레네 교육이라고 하는 그 연수회에서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듣고 아주 쇼킹했어요. 와, 이분은 어떤 형태로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들한테 모시고 강의를 들려드렸다 하고 난 뒤에 제가 해본 거를 준비하면서부터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인지가.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소문난 여행 강사로 소문난 분입니다. 한국 외대에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 뭐 교육운동 하시다가 퇴직생활도 한 4년 넘게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배내있고 소통이 안 돼서 몸살을 알아내면서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실함 속에서 수업 방법도 합격 개선해 내시고 그러면서 실제 지금 뭐 머리가 이끗이끗한 걸 보시니까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후배들 다 빠라지 해주면서 챙겨가면서 현장에서 변해버린 아이들 그 다음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즐겁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심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정말 제가 우리 선생님 뵐 때마다 제가 뭐 교장이라는 직함을 들고 있지만 우리 선생님 앞에서는 제가 한없이 작아지고 감히 어디 나가서 교장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오세요. 그동안에 책도 몇 권을 번역했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공부하는 사람들. 한때 제가 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소문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좀 뜸해졌네요. 그 책이 계속 잘 안 팔리는 건 제가 안 사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송혜원 선생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려오셔서 벌써 뭐 이쪽 지역을 다 압사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 이렇게 열공하셔서 그 제가 곧 선생님들 이 무슨 자율휴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율휴직? 못 네.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사립에는 해당이 안 된 데에서 뭐 관심도 없습니다. 아, 사립은 지금 저기 입법 예고, 교육부 입법 예고가 들어가고. 네, 사립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예, 될 거예요. 아. 예, 이미 공립은 되는데 사립이 안 되면 이건 그 형평성이 안 되니까. 아, 그 제가 교직 10년 이상이면 아무 사유 없이 그냥 본인이 희망해서 자율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됐어요. 공립에서 일단. 그래서 지금 사립 이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를 해가지고 하는 상태고 제가 그래서 올해 제가 원래 제 사주에 역마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올해 제주도까지 제주도를 세 번 갔어요. 교사 연수하러 전라도에 또 지난주에는 전라도 부등산 연수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휴직하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 있는데 상주 정말 아름답네요. 야 정말 이게 그리고 여기 상주중학교 내려다보면 제가 유튜브에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뭐 학교가 아니야. 이게 리조트야. 휴양지.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3시간 동안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강의를 교사 연수를 하는데 제목이 낯선 행동에 이해예요. 낯선 행동. 선생님들 날이 갈수록 애들이 잘 이해가 많이 되셔요. 점점 낯설어요. 낯설어요. 낯설다. 낯설다. 근데 문제 행동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낯설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고요. 오늘 선생님들의 고민 이럴 때 좀 낯설다 그런 말씀 이제 저에게 해주시면 2교시에는 그런 내용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초등부터 고3까지 강원도 고성부터 제주도 저기 모슬포 항에 있는 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수업 중에 낯설린 거. 대한민국의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낯설어하는, 힘겨워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돼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품은 여기 홈세빙입니다. 미니 빗자루를 이거 조금 이제 미니 빗자루를 상품으로 고르게 된 거는 천호중학교 때 어느 교실에 갔더니 책상마다 이렇게 빗자루가 하나씩 쭉 달려 있어요. 뒤에 네임펜으로 이름이 써 있고, 근데 얘들 이거 미술실도 아니고 교실인데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청소 시간이 따로 없대. 그냥 자기 책상 밑에 이거 쓸고 그냥 자기들 그냥 선생님 보시면 다 청소돼 있을 거 가는 거야.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의 전국적인 교사들의 공통적인 고민 수업 중에 0.1초 사이로 답을 하셔서 어떡하지? 요거 드리고 선생님도 대답을 하셨는데 요거는 책상 위에 먼지를 닦는 약속을 적을 때 요게 매직 스펀지인데 이게 나뉘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애들한테 각자 자기 책상에 낙서를 제거할 때 이걸 쓰시면 물만 있으면 되니까. 또 지각하는 아이들 그냥 뭐 빽빽이 깜지하지 말고 빛나게 요거 하나 주고 요거 다를 때까지 청소하고 가. 고마워. 그러시면 됩니다. 이거 네, 드릴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는 거야. 자. 대한민국 학생들이 졸지를 않아. 자. 이게 근데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아이들이 잠을 자도 푹 자. 그런 걸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무기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기력해 보인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 그 저 반대로 떠들고 돌아다닌다. 맞아요. 떠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쪽은 가면을 하나. 요즘 복면가왕 때문에. 네? 오늘 왕따 분위기인데. 너 이거 쓰는 거야. 네. 하나는 무기력하게 보이는 자는 아이들이고 하나는 떠들고 나대고 이런 아이들이 전국적인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수업 중에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 비기를 차분하게 설명드리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한다 비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실마다 밤마다 나대는 애들 있죠? 예, 나대는 애들은 어떻게 휘어잡으시나요? 첫 번째. 마. 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는 이제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교실마다 컴퓨터가 있죠? 저는 그 가장 산만한 애를 저기다 앉혀요. 컴퓨터 앞에 앉혀. 이분들이 대체로 이제 ADHD라 불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저기 앉히면 이 ADHD 애들이 대체로 게임 중독 달고 살아요. 왜 그러냐? 그 ADHD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선생님들 계신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남자 특히 남자애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ADHD야.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고여 있어.
그럼 초등학생들 어떻게 가요? 3학년까지 다 이거 다 됐다. 개념이 없어.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들이 생겨요. 근데 ADHD 애들은 여전히 첨벙첨벙해. 애들이 자꾸 걔를 피해요. 아, 쟤는 왜 이렇게 나대? 이러면서 피한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어? 저것들 왜 저러지? 얘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애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그래서 학교폭력 가해 피해가 ADHD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ADHD 아이가 힘이 세면 가해자가 되고 힘이 약하면 피해자가 돼요. 그 과정에 아이의 자존감이 한없이 추락해버려요. 친구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가까이 안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이 교실에서 막 정신없이 나대는 이유는 뭐다? 결국은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욕구를 딱, 딱 충족시켜주면 그게 해소가 되거든요. 그걸 관심 받고 싶은 아이에게 그걸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디다? 컴퓨터. 바로 여기. 여기 앉은 그 순간 또 마음이 편해져. 얘네들은 마우스 잡으면 마음이 편해져. 저기 앉히고 이 아이에게 1인 2역을 바로 주는 거예요. 너는 ICT 활용 교육 도움이다. 저렇게 하고 생활기록부에도 적어줘요. ICT. 그러면 이 아이는 1인 2역을 정작 시행을 해도 ADHD 아이들은 자기 역할을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소속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어. 근데 여기 눈에 보이잖아. 그때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고. 그때다가 걔만의 특식 잘한다 싶을 때마다 한 개씩. 야, 너 때문에 수업이 참 윤기가 났다. 그리고 얘네들이 산만해서 멀티잖아요. 그래서 뭘 하다가 느닷없이 어떤 걸 이렇게 내가 시키지 않은 걸 뭘 해. 그래서 저도 모르는 어떤 기능을 발견해. 그러면 대박. 그리고 엄지척 해주고 끊임없이 건빵으로 피드백을 주면 얘가 태도가 몇 시간 안 가도 달라집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선생님께 나누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학급 비품. 지금 상주에도 학급비라는 게 개념이 있나요? 혹시?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서울은 이 학급비가 학급당 10만원씩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 관행이 있어요. 근데 그 학급비를 먹는 데 쓰질 않고 편의시설 구입하는 데 썼어요. 안에다가 마치 초등처럼 중등에서도 이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모둠으로 숙제할 게 있으면 애들이 집으로 안 가고 교실에서 남아서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렇고 심지어는 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렌즈 끼는 여학생들이 있어서 렌즈 세척. 그리고 남자애들이 선생님 여름 남자애들 땀 냄새 너무 나요. 방향제 이런 것도 이제 학급 비품으로 이렇게 놔두고 갑니다. 그 상품 한여름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 돈 안 드는 상품 얼음 냉동실에다가 이거 몇 개 사다가 얼려놓고 그러면 아이스크림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세대의 왜 도대체 애들은 왜 자는가? 야, 혹은 애들은 왜 떠드나? 그것을 이해하는 키로 디지털 세대의 이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기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몇 명이다? 1318. 예, 1318명입니다. 근데 왜 1318일까요? 13살부터 18살까지. 네. 13살부터 18살까지 정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려. 교사들 때문에 카톡이 이걸 열어줬어요. 교사들이 카톡을 지금 영어과는 2,500명 정도가 카톡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영 불편한 거야. 선생님들 여기 제 카톡 아이디가 ICTSONG 요거를 저에게 친구 추가하시고 메시지 주시면 방별 카톡방으로 다 초대를 드릴게요. 엄청난 정보들, 저도 상상 못한 엄청난 정보들을 주는 거예요. 요즘 이 기술과에서는 3D하고 드론 이런 첨단 기술, 첨단 정보가 그 방에서는 무시로 일어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국의 네트워크가 톡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1인당 최고 친구 인원은 몇 명인가요? 아, 거기 만 명으로 되어 있죠? 네. 훌륭한 검색이에요. IQ보다 검색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제 카톡 인원은 현재 9,700명 정도. 네. 여기 지금 선생님들 사립이시잖아요. 또 이 지역이잖아. 그러면 내가 배출한 졸업생들이 몇 명쯤 될까요? 한 해에 가르치는 애들이 몇 명 되죠? 100명? 한 해에? 10명 내외. 저 이제 도해지에서 한 해에 보통 한 300명 정도 치고 제가 33년째니까 제자들 삼사문고 9,900명 맞죠? 근데 이 제자들을 왜 이렇게 해놓느냐 오늘 수업 중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카톡방에 졸업한 제자들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의 멘토가 되도록 연결을 시켜줘요. 별의별 요즘 애들 또 느닷없이 저 만화가 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만화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그럴 때 바로 이 만 명 속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졸업한 애들 링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학교 차원에서 좀 시작하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진로상담 부장이었으면 저는 그걸 했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을 각 분야에 동문회장하고 연락을 해서 재학생들의 너희들이 멘토가 되어달라. 돈이고 돈까지 뭐 기부해주면 더욱더 좋지만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이 지역 동문회들을 어떤 각 직종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카톡방을 해서 주면 그걸 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실질적인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더라. 뭐 연구를 하셔서 더군다나 이 상주 안에 있는 졸업생들은 필수로 다 이렇게 해서 선후배 간에 이렇게 맺어주시면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된다. 또 심지어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 작가분과 작가 방을 만들어 카톡방 그러면 이 작가분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 글 창작해서 올려주셔요. 담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무한대 나의 네트워크 그래서 엄청난 자스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톡 페이스북은 5,000명인데 페이스북은 지금 3,500명 정도가 돼서 제가 좀 친구 추가를 가능하면 참사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제자들이 6년 더 키워야 되니까. 네. 여기 선생님들 혹시 지금 50대 선생님들, 40대 후반 선생님들
90년대 말에 우리 선배님들 대량으로 명퇴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90년대 말에 그때 막 한 2, 3년 사이에 그냥 50대 허리 되는 선생님들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당황했어. 어느 정도로 당황했냐면 교장교감 선생님하고 일반 교사들하고 갈등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들이 쑥 빠져버리니까 중재가 안 돼 갈등이.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때 왜 그분들이 그만뒀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모 총리가 욕을 바가지를 먹었어. 모 장관. 응? 예. 그 장관 때문에 교육이 요망돼서 뭐 선생님들이 명퇴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분이 전 세계의 교육을 책임질 수는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 왜 저러나. 낯설다. 왜 자? 자거나 대들거나 눈 똑바로 두고 막 덤벼. 선생님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나는 이제 못하겠다고 나가신 거. 근데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을 두고 이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이 세대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는 건 뭐냐? 쌍방향 소통이 기본적이래요. 게임이란 게 늘 양방향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양방향 소통이 되지 않는 수업에 대해서 enrage, rage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를 수업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뭐한다? 열이 난다. 이걸 프렌스키가 말했고 다른 심리, 다른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위안한 ADD, ADHD랑 비슷한 거예요. Attention Deficit Disorder,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부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브레이크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ADD 아니거든요. 아 선생님이 우리를 끼워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받을 뿐이거든요. 지금 여기 50대, 40대 선생님들 앉아계시면 그 파고를 잘 넘기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죠. 소통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남아있지 못한 애들이 하도 화를 내서 이 디지털 세대가 어느 만큼 화를 내는지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 Walsh, here. 아, 뭐? Williams, not here. Ziegler, not here. Okay, today we're going to look at conjugation of pronominal verbs in the past tense. La conjugaison des verbes pronominaux au passé composé in 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So I'll give you the affirmative. Je vous donne l'affirmative and you'll give me the negative. Negative. Okay? Okay? Okay. Okay. Je me suis levé. Okay. Somebody? 이게 달라요. Anybody? Okay, I'll do this one for you. Je ne me suis pas levé. So the affirmative was Levé, and then
Walsh, there. Williams, not here. Ziegler, not here. Of pronominal 네, verbs. 불어 수업이니 해요. 그 전통적인 교습 La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La conjugaison des verbes pronominaux au passé composé. In the affirmative and the negative. So I'll give you the affirmative. Je vous donne l'affirmative. And you'll give me the negative. Negative. Okay? Okay? Okay. Okay. Je me suis levé. Okay. Somebody? Somebody? 누군가 대답할 사람? Okay, I'll do this one for you. 내가 하지. Je ne me suis pas levé. 애들 오목 두는 so, 거. So the affirmative was je me suis levé. And the negative was 창밖에 내다보고 Je ne me suis pas levé. 애들 표정을 보시면 Let's 막 짜증이 막 섞여 있죠. So we're doing conjugation of pronominal verbs. Conjugaison des verbes pronominaux in the negative form. Tu t'es levé. 얘네들은 참 착한 애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딩이들은 이걸 못 버팁니다. 얘네들은 대학생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근데 중딩이들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날 쟤는 귀가 막혔다. 왜 그냥 야 소풍 이번에 어디로 가는데 뭐 저거 그럼 다 얘기하고 나면 꼭 손드는 놈 있어. 선생님 이번에 교복 입어요 사복 입어요 금방 얘기하고 났는데 그럼 그런 애들이 교실에 우리가 자꾸 싸우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 아들과 파고를 넘어서 정체까지 갈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학생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니네들 수업 시간에 왜 자냐?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무기력하다.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애들의 답은 달라요. 애들은 재미없어서 잡네요. 근데 과연 이 10대에게 중2 아이들에게 재미란 무엇인가? 재미가 유재석이 나와서 이게 재미가 아닌 거예요. 뭐가 재미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자녀, 인게이지. 다 좀 당신 수업에 좀 끼워줘 좀, 제발.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앞에 있는 소풍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복면가왕 이후에 이런 종류의 안경이 수십 종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으로. 다이소 있죠? 다이소 인터넷몰 거기 가시면 이런 안경, 이런 가면이 수십 가지예요. 이걸 왜 그러냐? 애들을 이런 걸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 모자이크 처리야. 이거 쓰면 잘 안 보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업하면 애들이 저를 어떤 표정으로 보냐? 이런 이 표정이 뭐 어떤 표정이야? 치근하고 애쓴다.
머리를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쓴다는 거 이게. 근데 측은지심이 인지단이라. 측은 하면 사람이 어진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저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저것도 싸울 일은 없어. 안쓰러운데 또 체격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도 제가 다 보여요. 수업을 해도 돼.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게 중딩이들하고 뭐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도대체 아이들이 재미 하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재미는 뭐냐? 그거는 체험하듯이 나는 애들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것이 가장 큰 아이들의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상 위에 선생님들 학습지가 있죠. 전형적인 저의 학습지 모습입니다. 이거는 매일 해요. 매 시간.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이 그림이 좀 특이하죠. 이게 이제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건데 타이프가 타이프라이터 활자. 근데 활자를 활용한 이 디자인입니다. 이게 학생들 작품이에요.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이런 활자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구글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시도를 한 겁니다. 거기다 메모해놓지. GLE.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구글의 디자이너예요. 어느 날 제가 단톡방에, 그것도 교사 단톡방이 아니라 학부모하고 단톡방에 어느 학부모님께서 이걸 올렸어요. 수평선?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제가 하반을 맡았어요. 왜냐, 제가 수준별 수업 시작할 때 이미 제가 가장 나이가 많은 편이야. 그러면 수준별 수업 하반은 사실은 케어 클래스야. 돌보고 치유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애들이 오냐. ADHD 오셔, 인터넷 중독 오셔, 또 우울증 오셔. 그러니까 하반 선생님은 사실은 케어 담당이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저는 하반을 좀 맡아서 해왔어요. 이걸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아, 야, 이런 방법도 있다.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네. 그전에는 만화를 그리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야, 니네도 한번 해볼래? 그랬네. 하반 애들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반 애들 속에 이런 창의력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벤치에 애가 앉아있어. 얘가 다문화 아이야.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엄마의 그 케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흔들흔들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좀 핫던 애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스타가 돼버렸죠. 왜냐하면 학습지를 얘네들이 만든 걸로 다 교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거기 앞에 나온 이 바로 요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중1만 돼도 어휘의 장벽에 막혀서 애들이 포기하거든요. 이거 이 16단어 그날 배울 단어들입니다. 그 애들이 교실에 영어 교실에 오면 이걸 풀고 교과서 본문을 들어가. 근데 요거는 같은 거를 이렇게 뒤에 퍼즐로도 영어는 이 퍼즐을 자동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 두 가지 방식으로 줘요. 그리고 애들한테 앞에를 해도 되고 뒤를 해도 된다. 그래서 애들이 요거 풀면 선생님들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우리 설문조사 해보자고요. 선생님들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앞에 거.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습니다. 어떤 게 하시겠어요? 퍼즐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리고 퀴즈 초성 퀴즈죠? 초성 퀴즈 이제 단어 뜻을 맞추는 거야. 초성 퀴즈 단어 뜻을 맞추고 밑에 빈칸에다 그 단어를 써요. 몇 차례 써서 일단 영어를 이미 포기한 아이들이거든요. 애들 알파벳도 잘 모르는 그런 애들인데 다시금 시작할 수 좀 할 수 있도록 자, 앞에 타이포를 1번이라 하고 퍼즐을 2번이라고 하고 우리 선생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학습지를 택할 것인가? 비밀 투표를 해볼게요. 비밀 투표. 애들하고 비밀 투표하는 방법. 소풍지 결정할 때 저는 비밀 투표해. 어떻게? 고개 숙여라. 1번, 2번. 그러면 반장, 부반장이 일어나서 통제 내면 민주적인 결정이 되는 거야. 절대 제가 결정 안 해.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했을 때 그것을 존중해. 별 입법자가 되도록 하라. 준법자가 되리니. 비밀 투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체험학습 고개 숙이시고 죄송합니다. 자, 1번은 그림 타이포고 2번은 퍼즐입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뭐이? 5번은 뭐지? 네, 감사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네. 아, 지금 2번을 택하신 분이 딱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이거는 그 하반 애들은 100% 1번입니다. 그럼 상반 애들은 100% 2번이야. 중반 애들 저 나뉘어요. 이게 이 퍼즐을 한다는 건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인 자체, 논리적인 흐름, 뇌 그걸 좋아하는 거야. 상반 애들은 그림 사전 안 해. 그리고 대신 또 작품도 잘 안 나와. 하반이 오히려 작품을 더 많이 나와요. 그럼 그 학습지 다음 사람 그 학습지를 합니다. 그러면 퍼즐도 한 5분 이상 걸리죠. 그리고 앞에 그림 타이포 셔널이는 하반에도 이것이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10분 걸려. 그러면 선생님은 그동안 그때 뭐 하고 있어? 그냥 쉬면 돼요. 뭘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학습이 안 일어나. 그전에는 플래시 카드라고 그래서 카드 이렇게 넘기면 플래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마분지 사절지를 몇백 장을 다 오려가지고 인쇄실에서 아저씨한테 재단해라 거기다가 매직으로 다 썼잖아. 그래서 elephant, interesting 뭐 이랬어. 나중에 보면 나 혼자 하고 있어. 이게 뭐 가르치고 있으나 배움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쵸? 나 혼자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가르침. 똑같아 그거죠. 똑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가르치지 않아. 그런데 배워 애들이. 재미없으면 안 하죠. 물론 재미 플러스
건빵. 다른 사람 나와서 건빵 두 개씩 먹어라. 하나 주면 정 떨어지니까. 그런 애들 나와서 두 개씩 먹어라. 안 먹을 것 같은데. 학교라는 곳은 참 신기한 곳이야. 교문을 통과하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거 뭐 안 먹는 애 거의 없어. 가격이 싸. 인터넷으로 보리건빵 치시면 포대로 팔아. 네, 얼마? 만천. 애가 어디서 어떤 한 아이가 그걸 어디서 검색을 해봤는지, 아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개 사료보다 싸요. 어느 선생님 어떤 애가 그러더래. 사실이에요. 개 사료보다 싸요 그냥. 근데 애들이 배고픈 아이 지금 애들 돌아서면 뭐 배고픈 아이라서 두 개 먹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ADHD 애들이 특히 그렇습니다만 칸막이가 없어요. 근데 나와서 이건 먹어라 하는 거는 하나의 활동이 종료되었다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또 ADHD는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미쳐. 이렇게 먹으려고 한번 나와줘야 돼. 그래야 먹으면서 내가 먹으면 그래도 하나 성취했다. 이런. 그래서 이 건빵이 아주 소중한. 그래서 저는 건빵을 건빵 배달부 같아. 퀴즈하고 하나씩. 마치 돌고래 쇼에서 성공하면 물고기 하나씩.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들긴 드는데. 이렇게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학생들이 정보 수용과 처리 과정이 다르다. 애들이. 선생님들께서는 시각 학습지를 원하셨지만. 2년 보시고. 학습 스타일은 이렇게 다르다. 자, 선생님, 우리 교사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학습자일까요? 청각, 시각, 신체 등.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듣고서만 이거 파워포인트 없어도 선생님들은 듣고 이해하셔요. 그래서 교사들은 고도로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청각학습자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 방법이 뭐예요? 뭐에 호소하는 방법? 귀에 호소하는 방법. 달인이야. 근데 앉아있는 애들 중에 40%는 시각학습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애들, 얘네들. 이 신체학습자들이 선생님이 귀에다 호소하는 수업을 하면 애들이 점점점 돌아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애들이 자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는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 내가 버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온갖 방해 공작을 나름의 방법을 하는 거야.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자니까. 그러니까 애들 수없이 괴묘한 방법으로 방해. 어떤 애들은 몰래 휘파람을 불어. 그 잡아내려고 선생님 빗대고 올라가지고 애들은 막 입을 다물고 있어. 참. 우리들이 그동안 놓친 애들이 시각학습자와 신체학습자 또는 촉각학습자. 손이 젠 애들이 있어. 손이 젠 아이들. 어떤 애는 종이접기 지도사가 되려는 아이예요. 그 얘가 사랑에 빠지다 나는 수거를 이렇게 종이접기로 펴내왔어요. 이런 애들은 또 손가락으로 꼬물락 하면서 단어를 해요. 이거 하고 또 스티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 중학교 1학년인데도
이렇게 제가 알파벳 스티커를 이렇게 교실에 교과 교실에 갖다 놓는 선생님 이거 저 좀 주세요 그러면 왜? 아이 글쎄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가져가서 단어를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알파벳을 다 모르는 애들 보시죠. 이런 다양한 아이들에게 숨어있는 그 지능을 살펴보자.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뭐가 가장 발달해 있나요? 촉각이 가장 발달해 있죠? 그 다음에는 유치원 초등단계 가면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이게 신체 학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 되면 시각학습에서 대학생쯤 되면 청각학습. 그러니까 굉장히 고등의 능력이 청각학습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하고 산다. 아직 진화 안 된 애들이 수두룩한단 말이야.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어? 이제 그러면 2학기에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이따 보시고 2학기에 가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애들도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갑자기 어떤 변화를 시도하면 애들도 거부를 해. 그러는 그것을 애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면 학습 스타일 검사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애들에게 인수해서 나눠주고 자 자기 학습 스타일 통계해보자. 청각 손 들어보세요. 시각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자. 얘들아 똑같은 것을 학습해도 애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연수를 들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양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저항을 해. 그래서 왜 이런 식의 수업을 해야 돼? 애들이 짜증납니다. 시각학습자는 이러하다. 제가 이렇게 뒤로 좀 이 한 장의 사진이 이 한 장의 그 그림 사전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커피를 떨어뜨리다 DROP 이거를 이 아이는 바다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자, 이 아이는 100명 중에 몇 등쯤 하는 아이일까요? 100명 중에 몇 등쯤 하는 아이일까요? 이 만화를 그린 주인공 뒤에서 뒤에 보시고 네. 이게 94년도 수업 시간에 얘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서 답답했던 애거든요.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얘가 어떤 애요? 여쭤보니까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자기 일 보신. 그 말 뜻을 우리는 알아듣지. 600명 중에 홀째서 셋째니까 신경 쓰지 마셔라 이런 뜻이었다. 근데 이 아이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애 연습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만화가 그려져 있는데 깜놀이야. 세상에 얘야 아무개야 너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만화를 그려서 만화를 그려서 친구들이 영어 공부에 도움을 줘. 그때 바로 그 15개 그림을 해. 제가 그걸 화이트로 지우고 야 이거 아무개 작품인데 한번 해볼래? 94년도 어느 날 그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동안 밤 10시까지 제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 여중으로 발령되는 바람에 아 고등학교에 가르치다가 중학교에도 가르치는 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고서 1년 내내 여기가 막 부르터가지고 그래서 적응을 못했어요. 밤 10시까지 수희 아저씨랑 맨날 저녁 먹고 막 소주 한잔 하고 밤 10시까지 교재업을 했어. 근데 안 돼. 그런데 바로 이 학습지 나눠줬더니 우와 애들이 그거 문제 푸느라고 교실에서 시계바늘 소리가 들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어느 반에 들어가서 두 명의 아이가 저를 쳐다봐주면 굉장한 성공이었어요. 이게 뭐가 다르구나. 얘들이 뭐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외우는 단어 공부하라. 표현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해라고 한 것이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애들 스스로 해요. 제가 진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날 공룡 배우는 단원에서 애가 이게 수행평가 5점짜리예요. 미술에서 수행이면 이거 몇십 점 줘야 되죠. 애들 미술 수업 미술 수행인데 이거 5점 준다는 건 애들 아마 대보할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선생님 단어 찾아보세요. 여기 C, X, T, I, N, C, T, I, O, N 공룡에서 공룡 단원에서 핵심 단어가 익스팅션 멸종이거든.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단원에서 익스팅션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냥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영어 교과서에만 오면 일단 앉으면 EXTINCT 아유. 뭐 가르쳐놓고 서술형 채점할 때 그 좌절감 33년간 좌절하죠. 나는 가르쳐서나 배우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안 가르쳤는데 애들 스스로 배워. 아 이게 좀 뭐 다르다. 다릅니다. 저에게는 좀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를 가는 그 뼈아픈 체험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저 이렇게 안 했을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 격변의 시기에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포인트. 지금 이제 생활기록도 조금 이제 진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미대갈 아이가 빌 게이츠 단원에서 이렇게 빌게이츠 그리고 또 남녀평등 단원에서 육아대드를 이렇게 한 방에 사진으로 표현해요. 참 안쓰럽게 생겼죠. 애기 아빠가 애 없고 청소기를 요즘 저 같은 이런 요즘 제가 이 진공 청소 밀고 묵은 때 이거 이렇게 이게 40만원짜리 프로젝트예요. 파출부를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가사 일을 좀 못하시니까 어머니가 엄청 깔끔해가지고 바닥 이걸 다 밀어야 돼. 이거 야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파출부 써야 되겠다. 그런데 아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거 발명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매직 블럭을 물에 묻혀서 그 위에다 수건을 덮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지르잖아요. 세일스 선생님보다 더 잘 닦여. 그 또 운동도 되잖아. 이게 손으로 닦다가, 최근, 이게 허리가 아프면 이게 서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덮다가 한 방에 표현했죠.
이걸 이 아이가 미대를 가는 미대를 가려고 재수를 대학을 일단 점수에 맞춰서 갔는데 아닌 거야. 저는 이제 선생님 추천서 좀 써주세요. 내가 영어 선생인데 저한테 써달라고. 얘는 저는 이렇게 우수한 수행들은 보관을 하거든요. 원래 1년 만에 버려도 되잖아요. 이게 우수한 원본들을 갖고 있어. 좋다. 내가 왜 못 써주냐. 이렇게 써준 거예요. 애 작품을 스캔을 다 썼어. 스캔을 떴어.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렇게 했고 기말고사 때 이렇게 했고 2학기 중간에 이렇게 했고 기말에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추천서를 날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데 그리고 저는 의견 딱 한 줄 썼어.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맨 아래 문장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 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네, 딸랑 추천의 말은 딱 한 줄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미사여고보다 강력하죠. 왜? 대학 교수들은 우리들의 의견보다 이 아이가 무엇을 했는가 사실을 보고 싶거든. 사실 그대로 미사여고 없이. 그러면 요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 사진 찍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 쉬는 시간은 20분으로 할게요. 제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네, 10분 쉬시겠습니다. 네. 네. 아, 이 카페에 있는 모든 자료는 로그인 안에서도 보실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바쁜 우리 선생님들이 뭐 로그인 할 필요 없어 그냥. 네.